다음은 우리 청년단체 바른회의. 자, 여러분,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헌금한 시간이죠. 헌금. 여러분들, 파란 조끼 입으신 분들에게만 정성껏 정성껏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쫓기기 때문에. 목사님, 예, 이건 여기 돈이 아니에요. 예. 장군님께, 사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화 보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돈 5천만 원 가져왔어요. 5천만 원. 감사합니다. 전광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로 외칩시다. 하나님의 종 이승만 장로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타락할 조짐이 나타났어요. 그 타락의 최고의 조짐이 뭐냐? 주사파라고 하는 이 자식들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문재인, 너 잘 들어. 너희 나쁜 놈아. 지금 그동안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650조 국민연금, 그 돈 가지고 말이야,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돈 가지고 너가 왜 사기치고 난리야, 이 나쁜 놈아. 당장 내려와! 문재인이가 안 나오면 그때는 내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서명도 문재인이가 안 내려온다, 그때는 내가 지금은 공포할 수 없지만 너 죽고 나 죽고야.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 나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세상 안 살아. 이제 그때부터는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고. 문재인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말이야. 꼭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고. 꼭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고.